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4일 장중 스팟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좀 됩니다. 자, 시장 아침에 말했다시피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자 수급 더 들어오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양봉을 세우면 강하게 간다 그랬어요. 지금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432억 매수 들어오고요. 코스닥에서도 179억, 코스닥에서는 기관도 83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이 손바뀜 나왔어요. 선물 확대되면 좋다 그랬습니다. 자, 조건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죠? 하방으로 좀 때리던 거 거둬들이면서 자 지금 지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콜옵션 아침에 매덕입니까? 24억 살 때는 빠졌고 밑으로 처지고 다시 지수 반등하고 거기에다가 풋옵션도 살 들었어요. 손 들었네요. 그죠? 개인이 들어오다가 손 들었어요. 양호. 자, 코스피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끌고 가면 아무 문제 없다. 여기 넘어가는 순간 끝났다 그랬어요. 장대 양봉으로 20일 돌파했습니다. 2300까지 열려 있습니다. 코스닥도 여기 저항 예상은 됩니다만 강한 양봉 시연하고 있어요. 거래소 0.50% 상승, 코스닥 1.00 상승. 자, 프로그램도 300억 규모로 코스피 돌아섰고요. 자, 코스닥도 350억 규모로 돌아섰어요. 양호입니다. 전부 양호. 자, 업종별 상황 보자면, 큰 전강판 보자면요. 삼성전자도 플러스. 그죠? 자, 반도체 강세, 조선 약세. 많이 올랐어요. 상관없어. 건설 강세, 철강. 그만. 자동차, 그만. 증권 바이오 상승.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라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불었습니다, 오늘. 자, 바톤을 이어받아서 화학주 갈 거다 그랬어요. LG화학 2.5% 상승 중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다 양호입니다. 양호. 닥터K가 비중 100%로 늘리자 그랬습니다. 성공입니다. 자, 아까 낮에 아침에 네이버 적당히 먹었으니까 여기서 끊고 그죠? 다 끊어도 된다 그랬어요. 끊고 여기서 추가 매수 절반 해도 되고 다 끊은 사람들은 추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갔어요. 아침에 들어가고 여기 추가로 들어갔어요. 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사도 된다고 채팅방 날렸는데 자, 지금도 매수 시그널 드렸습니다. 자, 유로님 들어갔죠? 얼마에 들어갔다 했더라? 잠깐만요. 볼게요. 어쨌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사자마자 또 1000원 올랐어요. 일단 45만 7천원에 5% 매수했다 했습니다. 자, 실리콘웍스도 플러스 내고 빠져나왔다 했는데 조금 아까워요. 열공님 이제 반등 시도 오는데 그죠? 들어가도 되는 건데 어쨌든 뭐 플러스라니까 상관없는데 그죠?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까지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망고생 매출해서 그런가 빨리 끊고 나왔다고 그러네.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대신에 삼성전자 들어가 있죠. 열공님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LG화학도 들어갔다든가. 열공님 포트 잠깐만 한번 올려보세요. 자,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고 올랐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죠? 문제없습니다. 코스피가 더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지금 몰라도 그죠? 위로 열려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위에 저항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포트 잠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한번 챙겨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HLB 호야님이 바쁘나?
호야님이 아침 다 끊었다 했던가? 본인은 다 끊은지 어떤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다 끊을 자리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아침에 다 끊었다는 거 같네. 왜 음봉이 아직까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오일선도 터치 안, 밑으로 안 깼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는데 일단 됐고요. LG화학은 수익 내고 나왔다. 조금 빨라요. 뭐 수익 났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하면 위로 올라갈 게 열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홀딩이 가능한 건데.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도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던지지 말자 그랬어 오늘. 위로 올라갑니다. 아침에 쫄아가지고 다 던지자 그랬습니까? 조금이라도 팔자 그랬습니까? 팔지 안 그랬어요. 들고 간다 그랬어요. 47, 4만 7천 이상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일단 홀딩. 홀딩 합니다. 양호. 방송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몇분안 들어와 계시네. 하느님 반갑습니다. 야, 삼성전기 죽인다. 그죠? 제가 말은 강하게 못했습니다만 죽입니다. 그죠? 이런 거를 잡아야 돼요, 사실. 이런 근처에서 잘 보고 계시다가 제가 포트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유로님, 셀트리온 어저께 잡았다 그랬어요. 여기 27만원. 야, 베리 굿. 근데 여기 만약 처지잖아요. 29만원 대가 저항입니다. 27만 8천원 끊고 깨지면 적당히 던지세요. 그리고 갈아타세요. 뭘로?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남았어요. 위로. 한참 남았어요. 여기 인근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저항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가도, 얼마 세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도 밑으로 저항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일봉의 추세상으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나아 보인다. 이제 턴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 적당히 끊어먹고, 여기 적당하니 추가로, 여기 밀려도 적당하니 추가. 50만까지 들고 가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바이오가 세네. 남북 경협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 야, 성도님이 수익이 제법 나겠는데요. 좋은 사람들 가지고 있었나? 가지고 팔아먹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진기업도 여기 들어가서 성공. 죽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실컷 먹고, 그죠? 박스권. 자, 네이버는 좀 내려온나, 이제. 이 정도 내려와. 삼성전자 플러스 돌아냈고,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LG화학.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상승할 가능성 훨씬 높아요. 삼성화재 양호, 아직까지 양호.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고 현대차 그만.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저점 매수세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 여기 보이시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 빠지고 계속 한 8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점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여기 인근에. 왔다 갔다 좀 하겠지만 모아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실리콘웍스도 차익 실현하고 나왔다 했는데 좀 올라갈 거 보여요. 여기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됐어요. 근데 먹고 나왔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갈 거 보이고 GS건설 조금 쉬어주고 있고 이것도 안으로 좀 들어오면 접근할 겁니다. 4만 7천 6천 정도 SK텔레콤 전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양호
S-OIL 아침에 갈수 있다 그랬고. 카카오 하루 정도 좀 더 기다려보고, 삼성전기 날라버리고 손도 못 대고, 자두님은 그대로 들고 있는가 모르겠다. 현대미포 밑으로 쳐지고, 현대모비스는 뭐 현대차 들어간 입장에서 별로 살 이유 없는 거고, LG유 플러스, 야, 강한 놈이 강하다고 또 갑니다. SKC, 양호, 삼성 엔지니어링, 그만. 현대건설 아까 이야기했고, 현대건설 더 위로 올립니다. 현대건설도 6만원권 정도로 밀려주면 접근 가능합니다. 현대로템,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그죠? 자, 사막 콘덴서 던질까요? 노, 버티자 그랬어요. 한 번 더 치고 가면 플러스 마감하고 넣을 수 있어요. 9만원 인근까지. 오늘 외국계 매도가 좀 잡히긴 잡힙니다. 늦었죠.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야 되는데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샀어요. 안 됩니다. 야, 호텔 신라 모양 많이 만들어 놨어요. LG 생활건강도 모양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돌파했어요. OCI가 이제 여기 지지받고 나면 여기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하, 좀 일단 지켜봅니다. 포트 많이 있으니까 올립니다. 이거 볼 만큼 봤을 거니까.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혼자 이야기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포스코 캠텍 전고점 인근입니다. 야, 아미코젠 미쳤어요. 야, 참 겁이 나서 못 들어갔어요. 솔직히 적당히 빠지면 여기 인근에서 주워 담아라 그랬는데 대박 밀리면 저는 못해요 솔직히. 아, 근데 확실히 그게 맞아요. 세게 갔던 놈 한번 줄렁할 때 잡아주는 게 맞아요. 들어가지 못했지만 상상인, 이것도 관심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기가 내국인 싹쓸이 들어오네 이거. 야, 이 저번에 보긴 봤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겠다. 이거 죽이네. 이것도 끼워 올릴 가능성 있어요. 쌈바처럼. 황도훈님하고 고성곤님이 요새 좀 자주 보이시네. 하늘님하고. 하늘 이 하늘이니까 이 하늘 그겁니까? DJ DOC DJ 더그이 하늘 맞아요 혹시? 요새 활동 좀 없는 것 같은데. 야, 스튜디오 드래곤 이게 날라버리네. 지우야 혹시 듣고 있냐? 이거 얌얌얌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니 주종목이잖아. 야, 이런 건 놓쳤을 리가 없다. 우리 지우 선수가. 지우야, 들리면 응답하라. 혼자서 야금야금 먹지 말고. 지금 이게 100에 90은 들어갔지 싶은데. 끝내주네. 야, 이거 위로 올라와라, 다시. 여기 위에 있는 거 치고 별로 나쁜 게 없어요. GS 홈쇼핑도 이제 저 위에 누르고는 있으나 이것도 모양 다 만들어냈고, 바이오매드 갈라고 폼 잡고 있고, 카페 24, SK 머트리얼 조금 쳐졌고, 유진기업, 에코프로. 밑으로 갈수록 조금씩 모양이 좀 별로죠. 아, 이건 많이 쳐졌네. 뭐가 28만원이야? 아, 셀트리온. 셀트리온 28만원 지금 딱 비중 70%요. 자, 29만원까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밑으로 처질 때 20일 안 깨는 26만 7천, 여기 안 깨는 27만권 안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를 30만원까지 강하게 상승하고 눌림목 적당하게 주고 그 다음에 가도 가는 겁니다. 성윤님 반갑습니다. 후보 선수 제가 찍었어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 좀 하시고 채팅방 들어오실래요? 무료입니다. 무료. 같이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면접에서 합격. 매수 타이밍이 좋아. 같이 하면 일취월장할 수 있습니다. 실험할 수 없고.
채팅방 어떻게 가입하느냐 하면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시고 녹화 방송 밑에다가 공부의 내용을 댓글을 간단하게 남기시고 그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일단 후보입니다. 후보. 야, 무료 채팅방 하면서 뭐 그렇게 가리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라고 안 다리던데 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제가 팀원으로 모시고 있어요. 직장인이라서 공부 안 하면 돈 못 법니다. 포트폴리오 벌겁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포트폴리오예요. 저 오늘 각 네이버 매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침에 매도 그리고 갈아탔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바로 여기 아래꼬리 딱 달죠 이거. 여기서 1차 매수 맨 처음에 여기서 사라 그랬지. 우리 양양이가 돈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카카오 다 던졌다 그랬어요. 수익 내고. 그래서 여기서 사. 세 번 정도 살 거다. 아래꼬리 딱 달대. 한 번 더 사. 끌어올립니다. 성북을 자 다 사. 수익입니다. 그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여기 매수하면 플러스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부 전원 플러스입니다. 전원 플러스고 50만원 정도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분식 회계 등등등 여러가지 이야기 있는데 이거 이 강력한 거를 대본에 다 띄워넣었어. 그죠? 갑니다. 위로 어느정도 확신이 있어요. 셀트리온 반등 매도 됐고 그러면 쌈바에 집중하세요. 쌈바 매도했으니까 5% 더 추가. 셀트리온 매도했으니까 5% 더 추가. 뭐 전고점 돌파형입니다. 밀려도 상관없어. 또 추가. 밀려도 45만 5천에 또 추가. 할 줄 알죠? 분봉매매 적당히 치고받고 합니다. 여기서 안에서 파는 거 없어. 일단 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간다 봅니다. 밑으로 쳐져도 더 추가 매수할 거예요. 이거 느낌이 왔어. 갈 겁니다 아마. 제가 확신이 좀 차면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여기 빠지는데 어떤 애가 35만 오면 내 같으면 사보겠다. 40만 갈 수 있다. 딱 이야기했어. 40만 찍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여기 깨지면 큰일 난다. 여기 깨지면 25만원 본다 그랬어요. 25만원 왔거든요. 내가 그럼 25만원 사서 30만원까지 끌고 가보겠다. 30만원 왔어. 정확해요. 여기 가 방송 돌려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모든 방송이 전부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쌈바 458500 추가 할 줄 아니까 유로님은 할 줄 아니까 어떻게 어디서 위험하고 어디서 사면 되겠다는 거 아니까. 자, 사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이제 10% 샀잖아요 그죠? 30%까지 정도 사세요. 적당히 너무 쫓아가지 말고 적당히 밀려도 여기서 사고 왔다갔다 적당히 한번 사세요. 이거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날짜도 아다리 맞아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락을 9일 했어요. 상승을 9일 했어요. 조정을 9일 받았습니다. 맞죠? 이제부터 9일 동안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아다리도 맞아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다? 여기가 363,000원. 여기 위에 잡아도 되고 중간 좀 잡아도 되는데 대략 이르면 115,000원 차이죠. 115,000원. 그럼 여기 정도에서 115,000원 더 하면 돼. 55만원 넣으네. 그죠? 55만원 목표치까지 나와요. 55만원. 그런데 여기 인근 한번 있어요. 여기 전고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니까 50만원 첫 번째 목표치 보는 겁니다. 50만가가 적당하니 밀리면 끊어먹고 그 다음 생각합니다. 자, 한 5일 다음 주까지 정도. 그러니까 5일에서 10일 안에 별 문제 없으면 이 회사 안 망하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5일 코스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망하겠어요.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망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만들어요. 밑으로도 깨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 만든다고요. 여기서 밑으로 쳐져요. 쳐져. 망할 것 같으면. 근데 만들어냈어요. 삼성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위로 간다고요. 2에서 7번 이해했겠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쌍어른님도 직업이 있으신 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십니다. 채팅방 우동생 중에 순위안이 듭니다. 자, 이제 전고점 왔어요. 여기서 약간 흔들흔들 할 수도 있습니다. 처지면 매수의 기회로 더 삼으세요. 45만 6천 정도. 여긴 지지권일 겁니다. 이렇게. 전고점인 건 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밀렸어요. 근데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밀었어. 그럼 여기 잘안깰 겁니다. 45만 6천. 밀리면 한번 더 사면 돼요. 5% 더 추가. 45만 6천 정도까지. 여기 이 정도. 또 밀리면 또 사세요. 45만 2천까지 한20% 이상. 그러면 합하면. 셀트린더가 먹었잖아. 그죠?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느냐? IT가 저번 며칠 올랐기 때문에 IT 며칠 올랐어요. 주춤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바톤을 LG화하기 받는다 그랬어. 올랐습니다. 2.3%. 그죠? 그끝 아니라니까. 오늘 장대 양봉이면 다음날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라니까요. 그죠? 분석이 크게 안 틀린다는 게 뿌듯한 겁니다. 최초 매수 여기 인근입니다. 추가하라고 분명히 사인 드렸어. 그러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분할 매수하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인근에 샀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럼 만약에 밑에 깨지면 여기 오면 한번 더 사서 빠져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라고요. 여기 인근에서 더 사서 여기 인근에 비실비실한 빠져나오면 짧게 수익 아니면 짧은 손실. 손실을 보기 싫으면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 주고 한번더갈때 사가지고 들어가면 보너스 날 확률 훨씬 높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말로 하니까 잘 이해 안 됐으면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서 밀려도 다시 추가 매수해서 반등 시도 나올 때 끊어내고 나오면 손실 없다. 야, 잘하면 포트폴리오 전부 보너스 나겠는데. 그죠? 왜? 시장이 돌아서니까. 업종 대표주니까. 안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왜? 외국인이 이렇게 쓸어 담거나 기관도 같이 들어오네. 베리굿입니다. 처질 줄 몰라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콜 다시 들어왔네. 그것은 대세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이제. 대세는 틀었어. 기관 외국인이. 이거 약간 삐리할 수 있겠지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뭐 금액은 크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평선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는 코스피에서 양봉, 쌍끌이 양봉 그리고 선물도 돌았었어. 상관없습니다. 이거 약간 삐리한 거 빼고 프로그램도 매수세 잡히고 있어. 400억 규모 코스피 코스닥 400억 규모 됐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30분 안에 암만 흔들어 봤자 음봉으로는 못 만들 거예요. 아마 만들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코스피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도 오늘 동참합니다. 왜 흔들 겁니까? 흔들면 자기들 사모아가는 거 모양이 좋아야 옆에서 들어오지. 흔들어 버리면 모양 흐트러지면 안 돼요. 무슨 모양? 이거 위로 올립니다. 이거 내가 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 다 만들어 놨는데, 모양 실컷 만들었는데 밑으로 때려가 쳐진다고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들이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한번 투표해봅시다. 올라갈 것 같다, 3번. 아니야, 내려갈 것 같네, 4번. 제가 보기엔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한번더 질문해 볼게요. 이것이 더잘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1번, 1번, 2번은 이게 좀더잘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2번. 물론 이거 매수세는 셀트리는 좀더 좋아요. 근데 1봉의 흐름상 보면 이평선 위에 누르고 있고 여기 아직까지 저항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더잘 것, 더잘 것, 아, 발음이 안 되네. 더잘갈 것처럼 보입니다. 왜? 여기 3개월 정도에 매물대 하나도 없습니다. 돌파했어요. 45만 원대 못 간다는 거, 두달 동안 지지부진하던 거, 대번에 9일 만에 뚫고 난 다음에 저 정도 9일 동안 적당히 받았어. 위로 열렸습니다.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 자, 힘없는 주식이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제가 파동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쳐져요. 힘 없으면 쳐진지 안 쳐진지 여부 확인하고 쳐져도 산다 그랬어요.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돌아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오늘 정확하게 돌아섰어요. 보이십니까? 하락하던 거 오늘 돌아섰어. 여기가 퍼펙트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이제 돌아섰는데 쳐진다고요? 안 쳐질 것 같아요. 많이 잠깐 쳐질 수 있어. 여기 그죠? 그럼 아까 뭐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항이었거든. 저항은 돌파되면 어떻게 된다? 지지로 바뀌고 이평선 60일에 지지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 매수 물량 실어가는 겁니다. 엔자 목표치 하면 55만원 보인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만큼. 그럼 매수의 원칙 중에 뭐가 있다? 오를 폭, 목표치가 많이 남은 것을 사라. 공부한 적 있죠? 여기서 목표치, N점 목표치, 여기까지 보여요. 한 번에 가긴 힘들지 몰라도, 갔다가 눌림목 주고 가면 갈수 있어요.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놨어. 5일도 돌파했어. 이게 커브 틀면서 올라오거든. 그죠? 올라가도 적당히 눌림목 줄때 지지받을 겁니다. 다시 사. 사고 팔고 밀리면 다시 사. 어떻게 될까 물어보니까 두분딱답 올리네. 어려우니까 제가 세 분. 선물만 2,000개 이상 더 땡겨주고 코스피 매수에 손바뀜 너무 좋다 그랬어요. 손바뀜 확실하게 넣었어요. 기관 외국인이 개인 물량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위로 더 열려있는데 고입니다. 고 비중 100%라 그랬습니다. 포트폴리오 60% 70% 100% 깨질 때 대박 100%로 깨지고 올라갈 때 20, 30% 쫄아가지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100% 다 채웠어요, 일단. 깨질 때 깨서 쓸 값에 올라갈 때 같이 100% 채워갑니다. 콜이 좀 달라들어도 대세를 끊기에는 그것이 영향 별로 없을 겁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죠? 시장 판단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미국 다우존스도 플러스 0.16% 상승, 나스닥도 플러스 0.24% 상승. 문제 없습니다. 오늘 미국이
아주 이상한 상황만 안 벌어지면 별 문제 없습니다. 아시아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시아권 상해 종합 플러스 0.49 니케이 0.80 이평선 뛰어넘었어요. 저항 위로 열렸습니다. 대만, 대만이 좀 처지네. 오늘 맞아요? 맞네. 저항권에서 좀 처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양호입니다. 양호. 환율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강하게 베리 굿. 1100원대로 더 내려오면 더 좋습니다.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걱정도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선물 옵션 누적 포지션 외국인도 상방 잡고 있네요. 굿. 현대차도 문제 없어요. 아침에 사라 그랬어요. 올라가면 오늘 아침에 산 물량도 또 불었습니다. 그 전에 밑에 벌써 샀지만. 삼성전자도 문제 없고, 그죠? 플러스 직전이고, 삼성전자 47,000원 이상에서 생각해 볼 겁니다. 삼성화재 그만 하고요. LG화학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간 밀리고 있는데 45만 6천원 더 추가하세요. 야, 마이크 성능이 그래 좋단 말입니까? 경아, 범어 사는 경아, 기침 소리 다 들린단다. 경이가 아파요. 감기가 걸렸습니다. 삼성화재. 안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적당한 비중 갖고 있는 사람 더 사세요. 삼성화재. 돌아섰어요. 사세요. 삼성화재.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위로 뛰어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28만 원 정도 노려볼게요. 삼성화재 들어가세요. 타이밍 나왔습니다. 현대차 포트폴리오에 돈 아직 많이 있다. 사세요. 현대차. 현대차 문제없어요. 성윤님, 직장인이라 하는데 지금 방송 여유있게 들어오시네? 조금 그래도 프리합니까? 조금 프리한 직업이에요? 선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해나갈 팀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홀이 많이 느리네.
여기만큼 별 문제 없어요. 2300 인근까지 갔습니다, 지금. 예, 도원님도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만 제가 선택합니다. 삼성 화재 사라 그랬습니다. 삼성 화재. 여러분들 책임하에서 여기 밀리는데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여기 지지선 60일에 지지선도 있고, 자, 돌파 초기이기 때문에 저항은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가지만 올라갈 때 상황을 보세요. 부확 올라가고, 부확 올라가고, 부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점 부위에 이런 가격대 26만 5천원 인근, 여기 인근에서는 누군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고 싶어 했던 사람이 기관이었어요, 기관. 이해되십니까? 그 바톤 터치를 외국인이 살짝 하고 있네요. 밑으로 대박 깨겠어요? 대박 깨려면 이렇게 돌파를 못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왜?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돌파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초기에서, 아, 돌파 시도 나옵니다. 또 밀리네요. 시간 필요합니다. 이러다가 돌파했어요, 이렇게. 그죠? 돌파할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여기서부터 들어갔습니다. 팔아먹고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죠? 다시 샀어요. 수급 별로 문제 없고. 손절은 26만 정도 깨지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삼성화재 44,100원에 산 사람도 있어요. 끝내주게 가고 있죠. 삼성전자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사자마자 막 장대 양봉을 쓰네. 눈치챘어요. 이런 데서 다왜 빠지는데 자꾸 양봉이잖냐. 자꾸 양봉 무슨 말입니까? 빠져도 누가 사고 싶어 해서 자꾸 샀다고. 여기 구간에서 산게 누군지 아세요? 기관이에요. 기관이 지수 방어한다 그랬어요. 지수 방어할 때 선물하고 이거 삼성전자 사면서 방어했어요.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47,000원 헤딩 할수 있겠고, 적당하니 해가지고 위로 49,000원까지 끌고 갈 겁니다. 조금 길게. 중간에 적당히 사고 팔곤 할 겁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47,000원 건부터는 이제 테크닉 서로 부려야 됩니다. 적당히 밀린다 싶으면 좀 끊어내고, 다시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사놓고, 완전 다 팔자 이야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알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한 5회 전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항상 워낙 많으니까 전부 다 알람 해주려면 그것도 뭐 시스템이 동작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쨌든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안 보낸 건 아닙니다. 고려아연 얼마에 사셨는지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종목 진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종 대표 1, 2등 정도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현대제철 안에 같이 금속 계통으로 같이 넣으면 되긴 한데 39만 2천원에. 자,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우하락하고 있는 거, 우하향하는 거 샀어요. 그죠? 업종 대표주도 아니에요. 물론 IM 부분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빨란 게 아니라 사면 안된 자리에서 좀 샀어요. 밑에 처졌는데 다행히 올라오는데, 그러면 강하게 돌파 시도하면 41만 건 정도 올수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서 밀릴 겁니다. 41만 정도 오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더 가도 42만 정도로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밀릴 때 적당히 밀리고 턴 다하고 지지받고 올라갈 때 다시 하고 싶으시면 그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네이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여기 사서 어느 정도에 밀리는 거 보고 던져내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음봉이 크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다시 안 들어갈 겁니다. 딴거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로 모양 좋은 걸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바로 그냥 그런 식으로 팔아먹은 거 그냥 손에 들고 있지 말고 장 좋다 싶으면 다른 종목 보고 있던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체 매매예요. 닥터케이가 사고 팔고 하자는 게 바로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네이버에서 팔아서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로 또 들어가자마자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매수 시그널 드렸어. LG화학 주자마자 올라갔어요. 빠지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자마자 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빠지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상향하는 걸 해야 돼요. 우상향하는 거, 우하향하는 거 하면 안 좋아요. 모양이 안 좋아요. 이거 끝내주기 가지 않습니까? 단기 추세는 이게 훨씬 좋아요. 근데 말을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이 정도 올라가고 밀릴 때딱 끊어내고 예를 들어서 HLB가 소설 쓰는 것 같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딱 밀려준다 올라가다가 이제 좀 밀려줄 때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2, 3일 밀려주고 양보 쓰려고 딱 하면 여기서 팔아먹을 타이밍 넣으면 딱 팔아먹고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교체 매매. 장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서. 단기적으로는 HLB가 추세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이두 개가 관심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오 중에서는. 이런 거 관심 있다. 안 그랬어요.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사지 마라 그랬어요. 무조건. 예, 반갑습니다. 몇분 남았죠? 야, 십몇 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자, 오늘, 큰 이변이 없으면 별 무리 없이 끝날 것 같고, 네이버 교체 매매에서 LG화학 추가 들어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규 매수 내지는 추가로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타이밍 들은 거 성공적으로 일단 진행 중이다. 여기보다는 못하지만 여기라도 들어갈 만해서 여기도 또 추가하자 그랬다까지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 얼추 마감된 거예요. 이제 종가 매매권인 거예요. 아까 유로님이 한게 거의 종가 매매 스타일이에요. 어서오세요.
잠시 손님 왔으냐, 맞아요. 자, 거의 마무리할 겁니다. 별로 지금 추가로 할 이야기 없어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고. 유로님, 더 추가. 더 추가하면 몇 프로죠? 15% 정도 됩니까? 더 추가. 월요일날 더 밀려도 여기만 안 깨면 더 추가. 그럼 단가 적당히 올라올 겁니다. 홀딩 그러고. 45만 7,500원에 추가. 자, 딴때 같으면 추가해라 이야기 안할 거예요. 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당히 사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동시효과 직전인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장 마치고,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SNS 지인들에게 추천도 좀 하십시오. 닥터케이 무료 방송, 최강이라고 저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거든요.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는 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